틴티에 데님만 입고 싶은데 좀 멋은 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정말 많이 착용하는 제품이에요. 안녕하세요, 호시입니다. 가장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호시님은 옷 어떻게 입으시나요? 이런 질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름 룩북 스타일링 이런 느낌으로 일주일 동안에 옷을 어떻게 입는지 일주일 룩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룩은요,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입는 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스 티셔츠랑 그 다음에 유스 스트레이트 데님, 그 다음에 크로켓 앤 존스 척하 부츠, 그 다음에 닉부케 목걸이를 착용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입은 이유는 저는 사실 여름에 흰 티셔츠 종류들을 엄청 많이 입긴 하는데요, 이 룩은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목걸이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그래픽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모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룩입니다.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닉부케라는 브랜드를 워낙 좋아해요. 요즘에 가장 좀 즐겨 찾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, 이 목걸이를 자세히 보면은 소재적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위트 있는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. 빈티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약간 고급스럽기도 하고, 여름에 그냥 흰 티셔츠에 목걸이 같은 거 딱 매치해서 좀 편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긴 해요. 그리고 유스 스트레이트 데님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, 일주일에 한 세네 번은 입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 편하고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지금까지 입어오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제가 신고 있는 이런 척하부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구두류들이나 플립플랍, 운동화류, 어떤 디자인의 아이템도 너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데님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왜 구두를 매치했냐면 흰 티에 데님이라는 이 조합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데 저는 여기서 척하부츠 같은 것들을 신음으로써 약간은 포멀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긴 했어요. 물론 척하부츠라는 아이템을 엄밀히 따진다면은 포멀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죠. 그런데 이 제품의 라스트를 보면은 너무 뭉툭하지 않고 적당히 좀 얄쌍한 이런 라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아하고 스웨이드에서 오는 고급스러움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상관없이 정말 많이 신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지만 목걸이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룩을 입어봤습니다. 두 번째는 이렇게 입어봤는데요, 조금 팝스럽긴 하죠.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스쿼치 패브릭스라는 브랜드고, 벨트는 닉부케랑 페데리코 쿠라디 콜라보 제품이고요, 팬츠는 컬러비컨, 슈즈는 뉴발란스 990V2 투룩 카모 제품 신었습니다. 이 사스쿼치 패브릭스라는 브랜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마일 포인트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픽적인 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서 뭐 팝스럽게 전체적으로 입을 때 이 티셔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. 뭐 벨트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벨트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거의 데일리로 매일 착용하는 그런 벨트인데요, 그냥 어떻게 입든 이 벨트 하나만 있으면은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벨트를 착용하는 편이고요. 전체적으로 팝스러운 컬러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린 컬러의 팬츠를 입어봤습니다. 그리고 슈즈도 보면은 아이보리, 올리브 블랙 이런 식으로 컬러가 들어가는데 이 올리브와 그린의 조합도 약간의 그 톤온톤 느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.
그 다음은요 유스 플립플랍 제품 신었고 팬츠는 컬러 비컨, 그 다음 셔츠는 컬러 제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네이비 브라운 조합은 사실 뭐 실패 없는 컬러 조합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톤은 맞춰봤고 레이어도 없이 간결한 이런 스타일링이기 때문에 아이템 하나하나에서 좀 포인트를 주고 싶긴 했어요. 그래서 이 컬러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프 디테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좀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터치감 자체도 굉장히 바스락거리고 좋아서 제가 이 제품 좀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. 컬러는 확실히 이런 디자인을 보는 재미가 있는 브랜드여서 제가 좀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팬츠도 체크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서 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약간 무게감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블랙 컬러의 유스 레더 플립플랍 제품을 좀 신어봤습니다. 그 다음 룩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으로 한번 맞춰봤어요. 일단은 셔츠는 오랄이고 팬츠는 헤드메이너, 슈즈는 레인보우 샌들을 신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 톤온톤으로 입으면은 충분히 좀 쉽고 멋스럽게 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는 약간은 밋밋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팔찌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와일드브릭스랑 에끼라는 국내 두 브랜드의 팔찌를 레이어드를 이렇게 해봤어요. 상의와 하의가 전체적으로 패턴이 좀 루즈해요. 그래서 좀 편하게 입기에 좋은 그런 느낌의 룩입니다. 덧붙여서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플립플랍을 신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블랙 컬러의 롱벨트죠. 이 핸더스킴 제품으로 살짝 포인트를 또 줘봤습니다. 확실히 제가 브라운 베이지 계열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룩을 입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더라고요. 그 다음 룩은 전체적으로 좀 무채색 룩으로 입어봤는데요.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존 메이슨 스미스라는 브랜드고 뭐 벨트 핸더스킴, 팬츠는 헤드메이너, 슈즈는 뉴발란스 992 신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가 사실 이 존 메이슨 스미스라는 브랜드의 앤디 워홀 티셔츠예요. 제가 앤디 워홀을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까르띠 제품을 산 것도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무채색이지만 그래픽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줄 수 있으면서 좀 모던하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뉴발란스 992 신었습니다. 992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발을 좀 잡아준다고 할까요? 가장 편하게 신고 있는 슈즈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자주 신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제가 헤드메이너 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헤드메이너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은 좀 라방가르드한 느낌으로 많이 변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자체는 사실 여유로운 실루엣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여유로운 느낌의 실루엣 팬츠를 찾을 때는 헤드메이너를 조금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헤드메이너 데님 팬츠도 요즘에 정말 많이 입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룩은요 이제 티셔츠는 유니클로 U 티셔츠 입었고 그 다음에 팬츠는 컬러 비컨 그리고 선글라스는 레트로스퍼 퓨처라고 이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가장 쉽고
쉽게 좀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요즘에 이 브랜드의 제품을 정말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합리적이에요. 가격이 한 20만원대? 그리고 최근에는 위켄드가 이 모델을 써가지고 조금 더 하이파이 느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. 이 선글라스가 렌즈는 뭐 저는 블루 컬러로 이렇게 맞췄거든요. 이 네이비 팬츠랑 어느 정도 블루 계열로 톤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어봤고요. 팬츠 컬러비컨 제가 뭐 워낙 많이 입는 제품이긴 하죠.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솔리드 팬츠 같은데 가까이서 봤을 때 은은한 체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매력 있게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.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너무 드레시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러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무지 흰티 깔끔하게 입고 선글라스만 착용하면은 어느 정도 웨어러블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글라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흰티에 한번 착용하시면서 전체적인 룩의 포인트만 딱 되게 입어보세요. 그 다음 마지막 룩은 모자를 쓰면서 가장 좀 캐주얼하게 입어봤는데요. 모자, 티셔츠 모두 1011 갤러리라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개인적으로 그래픽적인 요소를 정말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아이템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요즘 많이 애용하는 브랜드이긴 합니다. 그리고 모자 이 플라워 그래픽 포인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컬러로 섞여 있어서 그런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흰 티에 데님에 모자 이런 편한 룩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데님의 포인트가 재밌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크도큐라는 브랜드인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해체주의적인 느낌이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이 제품은 포인트 줄 때 좀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. 흰티에 데님만 입고 싶은데 좀 멋은 내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정말 많이 착용하는 제품이에요. 그리고 데님의 두께감 자체도 굉장히 좀 라이트해서 SS 시즌에 좀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룩은 이렇게 가장 캐주얼하게 좀 입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